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주왕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들고 온 타로 카드는 사랑 시리즈 2탄입니다. 조금 어제 제가 본 거는 뭐라고 하냐면 재회운을 봤거든요. 자,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재회운이 아니고 새로운 연인에 대한 타로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헤어지신 분, 아예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깨끗한, 새 사람을 만나고 싶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 신변 정리를 하고 이제는 사랑하고 싶다. 자, 그래서 새로운 연인에 대한 꿈을 가지신 분들에게, 타로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타로는 지금 연인이 없을 때를 한정해서 없으신 분, 을 대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없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생길까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하얀색 타로 카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얀색은 순백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되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짝 없으신 분들, 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연인이 다가올까를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서 자, 선택해 주세요. 제가 총세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하셨죠? 자, 우리 타로 뉴스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지금 타로 카드를 선택하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주 아주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고 첫 번째부터 제가 해석을 할게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분들 거를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해석은 제가 딱 뒤집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요렇게 우선은, 요런 카드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요 카드는, 뭐냐면은, 우선은, 뭘까요? 자, 이 카드는, 정말로 좋은 것은, 연인이 생길 뿐더러, 우리 초록색 첫 번째 것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인이 생길 뿐더러, 어떠냐면,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약간은 지금 뭔가 지금 없지만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뭔가 연인이 될 법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새 연인이 생길까에 보게 되면 말이랑 사람이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내 주위에 사람이 지금 같이 있다. 또 아니면 약간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자, 그리고 연인이 생기니까요 했는데, 말은 여성을 상징하고, 자, 그리고, 요, 사람은 남성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둘이서 같이 있음으로 해서 너무 이쁘죠. 자, 그래서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연인이 생기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칼을 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칼은 공기의 원소이면서 그게 뭐가 되냐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냉정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뭔가 도시적인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우리 첫 번째 구독자분들, 선택하신 분들 잘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친해질까요? 아, 친해진다고 합니다. 왜? 여기도 말을 타고 남자가 달려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랑 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칼을 가지고 지금 칼세 개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자, 그래서 칼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친해진다. 누구의 주도하에? 남성의 주도하에서 아주 친해지는 그런 어떤 연인 관계가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자, 친해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오래 갈까요? 네, 오래 갈것 같습니다. 여기, 자, 오래 갈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자, 요게, 식스 완즈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섯 개의 어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의 지속성은 오래 가고,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이거는 서로 쓰담쓰담도 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쓰담쓰담 알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자, 그런 관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혹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이 다음에 운명의 짝이 될까요? 라는 걸로 할수 있는데 요것 또한 여러 가지 자,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자, 우리 이첫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난관은 극복해야 돼요. 왜? 막대기가 지금 막 일곱 개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뭔가, 맞서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난관을 둘이서 열심히 극복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언제 오느냐? 제가 볼 때는 한두달 정도, 있다가 보면 정확한 연인 관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전부 다 불이죠? 이건 벌그쵸, 전부 다. 자, 불이고, 자, 여기는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 세 개는 공기의 원소이기 때문에 지적인 걸로 시원해 보이고, 나중에 빨갛게 정열적인 요소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은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정열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면 선생님 언제 생겨요?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보기 이 카드로 봤을 때두달 정도로 보이는데, 자, 근데 제가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언제 생길까? 짜잔. 자, 4월. 자, 5월. 자, 그리고 6월까지. 자, 여기 보면 여기는 남자 둘이가 있는데 여기는 연인끼리 있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두달 뒤에 6월 달에, 우리 1번 선택하신 첫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뭐가 생긴다? 연인이 생긴다. 자, 기다려보자. 자, 그래서 혹시, 연인이 생기거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댓글도 달아주고. 자, 어쨌든 첫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새로운 연인이 생기는 것은 6월 달. 자, 그리고 소식은 두달 뒤에. 자,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자, 근데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이. 자, 그래서 1번 구독자분들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구독자분들 거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2번 거. 2번은 우리가 요거였죠. 핑크색. 정말로 이거는 로즈 키트입니다. 그게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마 그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2번 구독자분들 거기 때문에. 자, 2번 구독자는 이게 원석이, 사랑의 원석입니다. 로즈 키트라고. 자, 그러니까 제가 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자, 생길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일까요? 멋진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친해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래 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 결혼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운명적인 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에 요 카드가 나왔네요. 요 카드는 지금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안 나오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자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어쨌든 카드가 나왔습니다. 요 카드는 조금 유니버셜 웨이트 계통에서 좀 다른 카드인데, 요 카드가, 잠깐만요. 요거는 이 카드 총을, 총체를 지칭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요 안에서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다시 꺼내서, 짠. 아이고, 다시 꺼낸 카드가, 아, 이게 좀 그렇네요. 자, 이번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로운 연인이 생길까요? 라는, 어떤 질문을 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우선은 새로운 연인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다라는 거는 사실은 맞거든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옛 연인에 대해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카드 안에 들어있어요.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그래서 새로운 연인이 생길까요? 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이거를 바라보는 자체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호기심으로 어쩌면 이 2번을 열지 않았나는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하거든요. 2번을 이제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없기 때문에. 지난 연인을 나는 아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고 그 속에서 2번을 선택해서 아마 이 카드를 제가 해석한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상태도 풀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뭐냐면 지금이 아직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정말로 내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약간 기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완벽한 꿈을 가지지 않았어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만나질까요 하면 이거 매지션은 뭐냐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자 그러니까 연예인도 되고 배우도 되고 엔터테이너도 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빛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나는 뭔가 내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때때로 글을 통해서 내가 뭔가 그런 글을 느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아마 나서기만 한다면 정말로 내가 우리 두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내 마음을 완벽하게 딱 채우고 나서 정말로 그런 열의를 채우고 나서 임하면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 만나지겠죠. 자, 근데 그런 열의를 채우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친해질까요?에도 여기도 프린세스 소드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게 방법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래 갈까요?는, 예전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이 갈 가능성은, 만약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혹시나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나에게 좋다고 하면, 그 사람과 예전의 사람을 같이 품고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드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둘을 같이 가는 카드입니다. 킹 컵은. 왜? 양쪽에 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카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세븐 소드는, 일곱 개의 칼은, 옛 연인, 그리고 뭔가, 예전의 것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은 어쩌면 정당하지 않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연인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이지 않다. 자, 그래서 지나간 연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앞편에 올려드린, 지난 연인과 재회할 수 있을까라는, 그 편을 한번, 1, 2, 3, 4, 선택하셔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애정운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요게 4월
5월, 6월. 자, 카드를. 자, 다시 이번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4월. 두 개를 보고 있죠. 5월. 자, 태양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6월. 자, 또 두 개를 가지고 뭔가 겨누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밝은 시기는 요게 요거지 않겠나. 선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시기를 상징하면서, 5월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번을, 두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어떤 연애운이 다가올 것이다. 근데 이것도 지금 내면의 갈등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자, 두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 여러분들, 자, 마음을, 정리를 잘 하시고, 새로운 연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서 다시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약간 갈색빛을 우리 3번은 구독자 여러분들 선택하셨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에 어이구, 이 지금 완전히 화끈한 카드가 떴습니다. 우리 3번들은. 자, 그다음에 어떡해요? 자, 이렇게 요거는 한 장이 더 따라왔네요. 얘가 따라왔어요. 예.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6 펜타클. 그러면은 6 펜타클이면은 6개의 펜타클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카드하고 약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새로운 연인이 생길까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우선은 생길까요? 하면 이거는 대비리이기 때문에 자,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끈끈하게 묶이는 남녀가 너무나 귀여운, 요 대비 여기 참 귀엽게 나오는데. 자, 3번에, 아, 세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연인이 생길까에, 연인이 생깁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 충격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이트를 가거나, 어디를, 자, 약간 유흥업소와 관계되거나, 자,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거나, 자, 그런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데빌. 자, 그런데 묘하게, 둘이는 얽혀갈 수 있다. 쉽게 헤어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좀 멋지기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통념 속에서, 좀 화끈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 관계성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들만의 사랑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랑은 둘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둘이서 두 분이서 해결하면 됩니다. 어쨌든, 화끈한 사랑이 생길 수 있다. 멋집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친해질까요? 자, 친해지겠죠. 여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스타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면서, 여성이, 쯤에 양다리, 내가, 좀 약간 지혜가면서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정말로 식스컵이기 때문에 둘이서 좋아합니다.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죠. 자,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갈것 같아요. 근데 오래 갈것 같고 오래 갈것 같고 거기다가 뭐가 되냐면 이 마지막에 파이브 펜타클과 식스 펜타클이 이렇게 동시에 제가 하나를 더 집어넣기 여러분들이 다 해석을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새로운 연인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어쩌면, 특별한 상황에서 생기는 어떤 연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 갑자기 생기는, 연애 운이기 때문에, 어떤 거, 서로의 비밀이 약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어쩌면은, 남성분이 여성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여성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봐야 돼, 말아야 돼. 요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연애운은. 자, 그런데 이 쉽게 헤어지지는 못하는 연애운입니다. 왜? 이 대비일이 뜨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약간 지속되는, 그런 것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세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연인이 만나지고, 그리고 오랜 동안 좋아할 것 같고, 거기에 정말로 이 사람의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이 아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번을 선택하신 우리, 세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 그러면 연애운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월. 자, 그리고 5월. 그리고 6월. 자, 이 카드들을 제가 전부 다 메이저 카드를 뽑았네요. 자, 그러면, 연애운으로 보면 내가 사랑받는 거는 엠프러스죠. 그러면은 이게 4월과 6월로 봤을 때 당장에 어쩌면 매지전 카드가 뜯기 때문에 4월과 6월에 긍정적인 연애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미 연애에 대한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 우리 3번에 새로운 연인이 생길까 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만약 이번 달이 아니면 오히려 6월 달이 됐을 때 연애에 관한 어떤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3번 구독자분들 사랑하시고 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되죠.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백수정이죠. 자, 그래서 제가 또 나와볼게요. 칼 맞았어요, 마지막에. 자, 4번을 선택하신 우리, 세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카드는, 새로운 연인의 카드인데도, 지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자, 우리가 연인과 헤어지고 나면, 지난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돌아보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에이스컵, 여섯 개의 컵도 지금, 떠나는 상황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세븐컵도 생각이 많은 상황을 의미하게 되고, 투완저도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고, 이 투소드도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연인이 생길까요? 나는 떠나거나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 떠난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예전의 인연의 반복 속에서 뭔가 자꾸만 만나지는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사람일까요가 이게 둘이서 같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친해질까요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친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것이면은 친해질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자, 투완저이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는 이미 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오래 갈까요도 이거는 고민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질까요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지금 칼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새로운 연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네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그래서 네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자, 그래서 새로운 연인이 생길 가능성이 어떻게 한다? 이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없고, 거기에서 조금 상담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연인과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왜 계속 고민 지금 하고 있는 카드들이 뜨거든요. 자, 그러니까 혹시 네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와 인연이 돼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해미 리즈원에게 연애운 제가 상담 아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찾으셔서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좀 아파요, 이 카드는. 자, 그러니까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저와 인연이 있으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서, 자, 그러면 거기에, 보세요. 이 전부 다 칼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너무나 답답한, 연인에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에게 상담 문의, 자, 마음이 동하시면 전화를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제가 상담 들어갈게요. 다섯 번째는, 자, 이 카드입니다. 이 돌이죠. 자수정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정말 좋네요. 자, 네 번째가 너무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좋아요. 더 이상 이게 사실은 어쩌면 배 아플 수도 있다. 읽어가면서 제가 배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자, 사랑이 이루어지는 카드죠. 자,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하면 생기죠. 왜? 2컵을 해서 남녀가 같이 있죠. 연꼬리에. 아, 너무 이뻐요. 자, 그래서 너무 이쁘고 좋아하는 사이일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킹 펜타클. 돈도 많아. 돈도 많아. 돈도 많기 때문에 또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돈이 많아.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친해질까요? 친해진다고 합니다. 쓰리 완즈죠. 그러면 친해지고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갈까요? 자, 그러면, 자, 오래 갈수 있는데 이게 에이스 컵이죠. 8개의 컵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뭐냐면, 어쩌면은 중간에 내가 마음이 이 여자가 보면 이 어여쁜 뒷모습을 보이면서 달을 쳐다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어쩌면 한 번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여기에 나인컵은 그래도, 돌아와서, 자, 어떤 행복한 것을 이루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떠났다가 다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기까지 안고 있으면서 10컵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궁극으로는 뭔가 5번의 사랑은 이루어진다. 너무 좋다.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달달로, 자, 행맨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월드를 이루게 되고, 자,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연애운으로 보면, 5월, 6월이 피크의 시기입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5번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에서 5번까지, 우리 새로운 연인이 생길까요라는 걸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요. 자, 그 중에 마음이 너무 아픈 번호도 두 개가 있고 너무 행복한 번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거를 선택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자, 상담이 필요한 곳에 해밀이 주원을 불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타운 뉴스에 힘이 됩니다. 자,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